자취가 있던 곳에서 모두 함께 울었다. 저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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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나는 반우를 지내고 신주가 무사히 사당으로 가기를 정했다. 그리하여 빈의 상여를 술에 실어 멀리 저승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었다. 그런 너는 어찌하여 먼 길을 떠나는 것이냐? 가까워진 만산은 그동안의 화목함을 실어 배양하니 가는 길을 명주로 어여쁘게 채우지만 걱정스럽구나. 이에 깨끗한 술과 음식도 안 보내니 바라건대 부디 음양하거라. 그리하여 임금을 만나고 가는 길을 서두르지 마라. 너의 육신이 궁으로 돌아온다면 너의 녹 또한 이곳에 와서 단장하여 편하게 지냈을 것을. 어찌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언덕 구석으로 가서 혼이 되었단 말이냐. 임금인 내가 완연히 의지하였는데 어찌하여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고 더욱이 그 어미 또한 멀어졌단 말이냐. 이로써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지는 한을 위로한다. 해처럼 빛나는 대인은 기록이 있으나 훌륭한 여인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았다. 그러기에 나는 글로써 너를 보내며 장차 상여가 저승에 무사히 이르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셈이냐? 송구합니다. 이대로 죽을 작정이냐? 신첩은 원한 적 없사옵니다. 정일품 빈이 되기를 원한 적 없사옵니다. 원치도 않는 것을 얻었다 하여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옵니까? 제 배로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습니까? 빈이 청덕궁에 살지 않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세월은 덧없이 가버리는구나. 아득해진 하소연을 이제야 헤아려 보니 빈이 한번 떠난 후 돌아오지 않자 과인은 속죄할 길이 없어 답답하도다. 슬프고 애통한 마음을 어찌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계절에 따라 나의 상념은 여러 번 바뀌는구나. 세월이 흘러 돌이켜 옛날을 생각하면 근심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간다. 머무르기 어려운 건 흐르는 세월이라더니 어느새 저 절기가 돌아옴을 느끼곤 하는데 이때 나는 저 향기로운 꽃을 꺾어 내게 올린다. 하지만 이곳으로 내 마음속에 품은 정을 어찌 다 할 수 있겠는가? 허나 오랫동안 생각하건대 세월이 멀어지는 것은 가히 잊을 수 없다 해도 빈이 죽은 뒤의 명예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더욱더 높이 받들어져 귀해질 것이다. 나는 아직도 빈의 죽음이 이와 같이 애통하고 슬프다. 그동안 힘들게 마음을 추스르고 슬픔을 위로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요. 이제는 평상시처럼 웃으며 말하고 근심이나 슬픔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하지만 빈의 죽음을 생각하면 아직도 처연하고 슬프다. 그런 너는 정녕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더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리 가면 아니 된다. 마라. 아비가 왔다. 눈 좀 떠 보거라. 순아. 순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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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